뭐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종목 하나하나가 이제 똘똘하다라면은 그런 종목에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급락의 이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배드 뉴스가 조금 사라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자 해지라고 코로나가 다 해결을 해줄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도주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의 주도주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될 수 있고, 뭐 현대차도 될 수 있고, 그동안 이런 못 갔던 것들. 네, 네. 왜냐하면 지수는 올려야 되겠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 좀 지쳐 있기도 하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수를 올리기에 가장 좀 적당하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 시장을 좀 주도한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물론 지금 주도주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고, 2차 전지고, 수소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시장을 주도해서 가면 시장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 장세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종목 장세가 아니라 진짜 리얼로 시장이 돌아서서 다시 가기 위해서는, 또 내지는 급락한 상태에서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들이 가야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함은 결국은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지금 요새 치료제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잖아요. 왜냐하면 백신 맞아도 계속 맞아야 되고 한계가 있지만, 그렇죠. 걸려도 치료제가 나오면 신종플루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라든지, 요새 치료제들이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확실히 뭔가 시장에 활력이 생기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또 돌아가야지만 또 반도체든, 반도체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의 그런 공장들의 이제 가동률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좀 해소점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 때문에 올 1월 달에 고점 찍고 1년 내내 빠졌던 종목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지금은 그런 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대잖아요. 네.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금리에 민감한 종목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주, 금융주 많이 가는 부분인 거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주들. 예.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 뻥튀기 주식들을 좋아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 뭐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PBR 100 이하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런 종목도 최근에 뭐 정유주도 그렇고, 뭐 많이 조정받은 화학주들도 그렇겠고요. 뭐 지주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들, 그러니까 묵직해서 저주식을 사면은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한테서 향후에 기회가 오는데, 그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로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일 때가 아마 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더라도 포지션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추석 전부터도 계속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이제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이게 웃긴 거죠. 시장이 빠진 걸 아는데 주식을 못 팔아.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이상하게 또 내 주식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과감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을 20년 넘게 봐왔지만, 선뜻 그렇게 과감한 손절은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제는 약간 살짝 좀 시그널이 나왔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그냥 단순히 코스피는 진짜로 여기서 3000에서 잘 받아주고 다시 가야지만 다시 가는 차트예요. 3000 깨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급락과 리바운딩, 급락과 리바운딩 이런 식으로 중장기 조정 갈 수밖에 없고요. 뭐 혹자들이 말하는 뭐 2600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안 될 리도 없고, 뭐 저도 생각할 때는 2800까지도 가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 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악재가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 악재는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면서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저희랑 같이
연구를 좀 하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짜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이게 오늘 나스닥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다시 심리가 또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뭐 살짝? 아, 살짝?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풀어놨던 돈들이에요. 테이퍼링은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중국은 지금 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쪼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쪼여야 되는데 이유가 생겼잖아요. 과도한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쪼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풀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는 상황이 되니 그 광범위하게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의 버블 현상이 났던 부분들이 꺼지게 되면은 그 자산 버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뭐 일종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또 예전에 레포트를 보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산 버블도 있지만 주식 버블도 있는데 주식 시장에 주식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최근에 IPO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집중력보다는 이제 나눠먹기가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을 가지고 지수를 더 드라이빙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더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종목 하나하나가 이제 똘똘하다라면은 그런 종목에 또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수가 더 빠질 것에 대한 우려감, 뭐 안 갈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급락의 이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 투자하시는 전략이 일단은 좀 맞다.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하단입니까? 상단입니까? 일단은 지금 상단 정도 되죠. 3000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이 하단이 맞아요. 하단이죠. 네. 네. 그러니까 3000이 깨지면 다시 또 하단이 내려가잖아요. 상단도 내려오고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주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그런 주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렵네요. 아,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소 쪽에서 보면은 그동안 뭐 효성 첨단 소재, 코롱인덕,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으면 새롭게 수소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캠트루스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수소라고 하고 치고 나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생전 안 움직이던 정유주들, 뭐 화학주들 다 움직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런 쪽도, 왜냐하면 지금 롯데케미칼도 수소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오르기는 롯데 정밀화학이 더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가벼운 것들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분산됐어요. 무거운 종목 쪽으로 집중이 안 돼요. 그 무거운 종목을 올려줄 수 있는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외국인 자금이에요. 외국인은 어때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본토로 자꾸 회귀를 할 수도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 대형주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일단 싸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과 또 가볍게 되거든요. 대형주가 많이 빠지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자동차 섹터는 계속 좋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지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좀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조금 그냥 추세로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좀 바닥을 잡았네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일지머티얼즈가 지금 고점 뚫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후발로 이제 치고 나오는 흐름이라서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섹터 안에서는 좀 이렇게 계속 앞서거니 뒤서가는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뻔히 하는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인 트레이딩은 계속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차트 추세로만 봤을 때는 2차전지에서 제가 좀 보던 것 중에서 오늘 조금 본 게 SK 아이테크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종목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아. 그 분리막 회사죠? 네, 맞습니다. 회사죠? 맞습니다. 어저께 뭐 레포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대체 불가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대체 불가한 종목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유수가 풀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보유수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만 놓고 보시면
이제 지금 기금은 계속 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모펀드에서 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보호 예수가 끝났으니까 사모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연기금과 투신을 좀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사다가 어제 오늘 살짝 팔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생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붙으면서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쌍고점 부근을 오늘 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후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2차 전지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찍 머티러지는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이제 동박 쪽들이 이제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일찍 머티러지가 이래요. 일찍 머티러지는 계속 시장에서 아, 왜 내 것만 한가. 손님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찍 머티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더니 이제 치고 올라잖아요. 이거 한번 치고 올라니까 무서워서 팔아야 될까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끝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 동박 업체들이 다 세요. SKC.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오늘 얘도 약간 뉴스가 났는데 이 회사는 이게 왜 올랐냐면은 2차전지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백신의 이제 원료 쪽 mRNA 백신의 원료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자회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립 이런 부분 때문에 치고 올랐거든요. 이런 식이 좀 그동안 못 올랐던 뭐 동화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지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약간 좀 2차 전지 수급이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묵직한 종목.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시총이 얘를 못 따라와요. 얘가 지금 시총이 1등이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소재 섹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무게만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게로 인해서 못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막 상당히 중요하고요. LG화학이 계속 화제가 나는 것도 분리막 문제예요. 그렇죠. SK랑 이런 싸움이 나기 전까지는 SK 분리막을 썼었단 말이에요, LG에서. 그러다가 싸움이 나면서 SK 분리막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여기 20만 원 되겠죠? 여기가 이제 절대 절대 지지선.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은 이 가격이 깨지면 이거는 뭐 사고 터졌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 최근에 찍었던 고점 저항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날 시가잖아요. 그 다음에 고점이죠. 고점이죠. 여기서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음봉이었던 고점 때 음봉이었던 그리고 특히 이게 윗꼬리가 형성됐던 고점 때 다다르면 한 번에 못 뚫어요. 그래서 SK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오늘 샀었으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일단은 지금 21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선. 그리고 21선이 우상향으로 일단 살아있다. 61선도 살아있다. 요 점을 생각해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은 특징이 장중에 빠질 때 사면은 종가 부근은 꼭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1만 2, 3천 원? 네, 요 정도 수준이면은 가격대는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뭐 변동성을 좀 활용하셔서 역시 단기보다는 모아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뭐 추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나는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2차 전지 종목들. 이런 부분들 계속 트레이딩 해볼 수도 있겠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지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산철. 네, 그 종목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소재였기 때문에 그 종목도 흔들 때마다 좀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가 좀 2차전지 소재 속에서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지금 SK이노베이션 되게 좋잖아요. 네. 말하다 보니까 지금 SK로 다 귀결이 되는데 SK로 귀결이 되는데 이 SK도 지금 이게 되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사라 말라가 아니라 좀 보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박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박스를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가 좀 중요한데 그 중간 시점 정도를 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SK 머티리얼즈랑 일단 합병을 할 거고 일단 배당 메리트가 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일단 배당이 뭐 연말까지니까 뭐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보고 계시면서 25만 5천 원 정도 SK를
네. 지주에서 SK도 25만 5천 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뭐 롱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 또 단기로 야 샀는데 안 간다 하고 댓글 달지 마시고요. 롱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SK도 한번 모아보실만 한 시점. 가격대가 일단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여기 저항대가 빤히 보이잖아요. 여기 28만원 부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는 28만원을 거래 실어주면서 빡 뚫어줄 때. 그때 이후에 잠깐 리바 조정이 나왔을 때가 타이밍일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니까 요거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니라 빠지면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조금씩 한번 모아보기 시도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왜냐면 SK가 하고 있는 것들, SK 지금 ENS 가스 같은 경우도 뭐 기사를 보니까 상장을 왜 못하니, 뭐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뭐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면은 SK ENS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회사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저거 한번 봐보죠. 어떤 뭐냐면 지금 그 GM하고 포드가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날째 계속 올랐단 말이죠. 어제 같은 날도 포드는 상승을 했고 네. 그 미국 시장에서 네. 그 GM도 뭐 거의 0. 몇 프로 정도로 거의 보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자동차주 흐름 보니까 초반에는 현대차 기아가 많이 밀리다가 기아는 상승 전환이 네. 됐고 현대도 네. 그냥 그 어제 종가 회복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힘들 때 그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얼핏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현대차? 봐보죠. 현대차기야. 일단 현대차는 저희 아까 고모한테 말씀드린 대로 19만 원이 고모님이 참 아까 네. 1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20만 원 언더에서는 모아가기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2차 전지의 끝판왕은 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를 타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게 웃긴 게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를 올릴 수 있겠지만 또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 또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알이냐 닭이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요 갭만 메우고 딱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아직도 뭐 반도체가 부족을 해서 공장이 쉬고 있다고 하니 그게 좀 안 좋은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이런 배드 뉴스가 조금 사라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자 해지라고 코로나가 다 해결을 해줄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름답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차트가. 저기 차트는 좋은데. 네. 차트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추세선을 그거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이제 하방 추세잖아요. 좀 땡겨서 한번 봐보죠. 네, 제가 해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한번 그랬죠. 똑같죠. 형국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이쪽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여기 저항대에 막히면서 그죠. 여기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네. 내려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차는 25만 원이 완전 난공불락이다. 이게 넘어가야 완전히 뭔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 가격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20만 원 밑에서 사서 25만 원이 가? 그러면은 땡큐 25%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뭐 저희 고모한테 1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19만 원 정도라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 아래쪽에서는 조금 모아가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현대차한테 좀 필요하겠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친환경차 쪽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나온 캐스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없어서 못 팔다고 난리잖아요. 저도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쁜데 그런 부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뭐 지금은 뭐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들이었어서 예전엔 잘 나갔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면서 빠졌던 부분이라 해서 고려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다. 코로나가 줄어들고 부품 공급이 원활해져야면 저는 현대차 그때는 좀 많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연기금도 계속 팔고
뭐 보험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개인만 샀잖아요. 그렇죠. 개인만 샀고 이제 외국인은 또 이제 팔다가 뭐 오늘은 좀 많이 빠지니까 사고 외국인은 좀 계속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수급에서 뭐 특이점은 없지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종목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좀 사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대가 결론적으로는 뭐 20만 원 언더 예, 19만 원 그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20만 원 지금 오늘 살짝 넘어서 끝났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장중에 19만 7,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맞겠고 뭔가 나 좀 한번 싸게 사보고 싶다. 뭐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모아볼 만은 하지 않겠나.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는 현대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기아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차트는 좀 거래소 차트랑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딱 오는 게 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아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빡세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뭐 이게 보시면 여기 저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저점이잖아요. 계속 저점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번엔 여기 저점이 맞아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한 요 정도 선을 좀 저항대로. 그러니까 기아도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9만 2천을 딱 막혔거든요. 거기가 여기 저항대라서 거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딱 막혔기 때문에 기아를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향후에 여기 9만 2천을 막혔던 부분들을 좀 강하게 뚫고 가면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일단은 지금 60일선이 꺾였잖아요. 좀 완만하게 꺾여서 그렇지. 거래소보다는 조금 완만한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박스 그림이다. 이렇게 박스잖아요. 네.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그냥 뭐 요런 박스잖아요. 요런 박스. 그죠?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기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요 박스가 이탈되지 않는 여기 저점권이 지금 대체로 한 7만 7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실 만한 전략. 그리고 만약에 나는 기아가 좋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뭐 한번 매수를 해서 분할로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거들은 이 선이 깨지지 않는 안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활용해 보실 수는 있겠어요. 일단은 좀 60일선이 꺾이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하다라는 점. 이 점은 조금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고요. 수급 면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샀고요. 그렇죠. 예, 여기 중간에 좀 며칠 팔긴 했습니다만은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도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흐름상은 뭐 일단 어느 정도 추가 투매 뭐 이런 부분들만 안 나온다라면은 일단 저점권은 조금 맞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